사건 이튿날 오전 두 사람은 서해안의 작은 섬에 숨어 있었습니다. 짙은 선글라스로 변장까지 하고 말입니다. 잠깐만. 왜? 누님 괜찮을까? 아, 자기 진짜 숙제하나 좋아한 거야? 아니, 누님은 진심이었는데 미안해서 그러지. 아이, 놀고 있네.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정신 차려. 엎질러진 물이라니. 진짜로 이 두 사람이 범인인 겁니까? 그리고 그때. 잠깐만요. 세필규 씨, 오미영 씨 맞으시죠? 경찰입니다. 작은 섬까지 찾아온 경찰을 보고 놀란 두 사람 힘껏 도망쳐보지만은 꼼짝없이 잡히고 맙니다. 누가 죽었는데? 일어나! 언니가 죽었다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 누님이 왜 죽어요? 숙자실 살해한 범인이 아니라면 왜 이곳까지 숨어든 것일까요? 두 사람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숙자 씨의 신통력이 방울에 있다고 믿었던 미영 씨. 작전을 짜는데요. 확실하지? 당연하지. 그게 바로 숙자 언니 신발의 핵심이야. 오늘 누님하고 예찰 올 테니까 확실히 빼돌려야 돼. 오케이. 10시까지만 붙잡고 있어. 알았어. 누님! 숙자 씨 모르게 내연관계를 유지했던 두 사람.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청혼을 빙자해 숙자 씨를 밖으로 유인한 뒤 방울을 훔치려 했지만 예기치 못한 아들 청혼의 난동으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을 더 늦출 수 없었던 두 사람. 숙자 씨가 잠든 틈을 타서 방울을 훔치려 집 안으로 잠입을 했고 혹시라도 숙자 씨가 잠에서 깰까 봐 조심스럽게 방울과 사주필 비책이 적힌 책을 가지고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은 어디까지가 사실인 걸까요? 이거예요. 이걸로 작은 점집이나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우리가 누님을 왜 죽입니까? 말도 안 돼요. 불행한 사건 앞에서 용의자들이 하나같이 발뺌을 하는 상황. 그러나 고인이 된 숙자 씨는 말이 없습니다. 사건 발생 나흘째. 선배님. 어? 끝났어. DNA 검사 결과 나왔어요. 나왔어? 네. 그날 숙자 씨는 범인에 대한 중요한 단서 하나를 남겼습니다. 손쓸 틈도 없이 범인의 칼에 찔린 숙자 씨. 그러나 죽기 전 있는 힘껏 범인의 목덜미를 핥혔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섬터 끝에서 나온 혈흔은 손혁수의 것이었습니다. 숙자 씨의 딸 나영 씨의 남자친구인 손혁수. 생일날 숙자 씨에게 문전박대를 당한 안갑툼이라도 했던 것일까요? 피해자 X의 손톱 끝에서 X의 DNA가 채취되자 경찰 수사는 활기를 띕니다. 하지만 X는 강원도 인근에서 렌트한 차량을 반납한 이후 먼지처럼 모든 흔적을 감추고 마는데요. 휴대전화는 물론 신용카드까지 자신의 흔적이 남을 수 있는 모든 것의 사용을 중지하고 어딘가로 숨어들고만 합니다. 용의자가 특정이 되고도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득이 없자 경찰 내부에서는 자칫 이번 사건이 미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새어나왔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어느 깊은 산속. 개울에서 거물질을 하는 이 사람은 손혁수 아닙니까? 이렇게 꽁꽁 숨어 있으니 경찰이 찾아내지 못했을 밖에요. 그런데 아이고, 거기 뭐 좀 있습니까? 아, 뭐가 있긴요. 그냥 세월을 낚는 거죠. 이야, 유유자적의 삶 멋있습니다. 과외하지 말고 그냥 반성을 가시죠.
아무튼 많이 잡으시오. 사람들의 관심이 부담스러운 선역수. 아, 여기까지 사람이 오날려.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누군가 선역수를 알아봐야 할 텐데. 저기요! 아, 오늘 일진 참. 그냥 가시던 길 가세요. 가시던 길이 여기입니다. 선역수 씨. 야, 선역수! 첩첩산중까지 선역수를 추적해온 경찰. 경찰과 선역수 사이에 육탄전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선역수를 어떻게 찾아낸 걸까요? 근데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았죠? 죽은 강숙자가 산 선역수를 잡았다랄까? 아, 용하게 용한 점쟁이야, 그지? 죽은 숙자 씨가 선역수를 잡아냈다니 대체 무슨 사연이죠? 사실 절도 등으로 전과 5범이었던 선역수는 출소 뒤 숙자 씨네 동네에서 배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도 비싼데 찾아온 사람이 정말 많네요. 그거 다 현금 강사잖아요. 돈 긁는다 걸로. 배달을 갔다가 현금 부자 숙자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엄마. 숙자 씨의 딸 나영에게 접근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생신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얼굴에 저 살기 봐라. 아, 소금 뿌려. 엄마. 숙자 씨는 역시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영을 통해 뜻을 이룰 수 없게 되자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선 선역수. CCTV를 피해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누구세요? 손혁수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당당히 숙자 씨를 불러냅니다.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딴과 헤어지겠습니다. 대신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소원? 용하시다면서요. 제 사주 한 번만 봐주십시오. 딸과 헤어지겠다는 선혁수의 말에 경계심이 풀린 숙자 씨. 들어와. 선혁수를 집 안으로 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선혁수의 사주를 풀기 시작하는데. 사주에 관이 많아. 이 사주는 나랏밥을 먹어야 되는데 공무원 쪽으로 안 풀리면 콩밥을 먹을 수도 있어. 네? 숙자 씨가 사주와 점괘로 자신의 전과 사실을 알아내자 당황한 선혁수. 그럼 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가 안 맞아. 적어도 앞으로 10년 동안은 그럴 수 있어. 동남쪽. 물보다는 산. 기억으로 시작하는 산이 좋겠네. 전생에 죄가 많아. 십만이로 살면서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해. 10년 정도 그렇게 살다가 다시 나와. 이제 그만 가. 너와 우리 집안 인연은 이걸로 끝이야. 그런데 그때 기운이 있네. 자기 운명도 모르면서 남의 인생에 대해서 짓거려? 내가 생각할 땐 말이야, 오늘 당신은 죽을 팔자고 난 점이랍시고 다른 사람 사기쳐서 번 당신 돈 들고 다른 날 팔자거든. 그 칼 내려놓지 못해. 자기 운명도 모르면서 남의 인생에 대해서 짓거려? 내가 생각할 땐 말이야, 오늘 당신은 죽을 팔자고 난 점이랍시고 다른 사람 사기쳐서 번 당신 돈 들고 다른 날 팔자거든. 그 칼 내려놓지 못해.
무방비상태였던 숙자 씨. 흉결된 남자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마지막 필사의 저항을 끝으로 힘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복채로 받은 현금이 다발로 숨겨져 있다는 숙자 씨의 집. 그러나 현금은 비밀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빌보로 빨리 말해! 빌보로 빨리 말해! 안 말하려면 당신 딸까지 죽여버릴 거야! 빌보로 말해! 숙자 씨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살인까지 저질렀는데 돈을 훔치는데도 실패한 손혁수. 두려움이 엄습해오자 숙자 씨의 점괘가 떠오릅니다. 동남쪽 물보다는 산. 기억으로 시작하는 산이 좋겠네. 10만위로 살면서 사람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야 해. 자신의 과거를 정확하게 깨뜨렸던 점괘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 이후 의 점괘대로 산속에 숨어들어 완전 범죄를 꿈꾸게 되는데요. 하지만 의 점괘 노트는 답보 상태에 놓였던 경찰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되고 결국 는 산속에서 경찰에 체포되고 맙니다. 자신이 죽인 무속인의 연을 따랐다가 경찰에 잡히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계획적인 살인으로 15년형을 선고받은 손혁수. 강숙자 사기꾼 산속에서 오면 된다면서! 조용히 안 해? 야! 너 잡으려고 강숙자가 너무 덫인가 보지? 우리 엄마 살려내! 우리 엄마 살려내! 우리 엄마 살려내! 나쁜 자식!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엄마 살려내!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그가 맺고 있던 세계 전체를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우주의 무게를 지닌다는 걸 기억해야겠습니다.